가자! 히어스로! 야, 산성빛 마시면 머리 까신다. 야, 집으로 들어가세요, 여러분. 산성빛 마시면 머리 까십니다. 얼른 들어가세요. 물론 여기는 산성비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 맞으면 기분 안 좋아. 나무를 캤으면 심으세요. 머리를 뽑기만 해. 심지를 않고 이렇게 심어요. 좀 심으라고. 제 머리털도 안 자라나는데.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? 걸어서 가야 돼? 자, 나 돌아가고 싶은데? 아, 나 집 지정을 안 해놔서 지금 걸어서 돌아가야 돼. 아, 나 어떻게 가지? 나 길 잃었는데 지금. 아, 일단 찾아가자. 망했다 지금. 용암 쓰레기통 만들 건가 아니냐고요?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산업재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 에밀레종 같이 이제 사람이 들어간 그 재료, 철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. 만약 만드실 거면. 야, 진짜 그 용암 잘못하면 진짜 에밀레종 될 수 있다니까요. 그래서 그 쇠로, 그 쇠로 만든 구조물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지. 나는 솔직히 실버타운 안 가지. 고려장 나가지. 아들아, 어디 가는 게냐. 아들아, 여기가 어디냐.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. 뭐야 이거? 무덤이다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뭐야? 여기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나 이상한 공간에 있는데 이거 뭐지? 아, 안녕하세요? 뭐지 이거? 나를 약간 그거 같은데? 그 나루토에서 이거 본 거 같은데? 무슨 봉인술 할 때 사람 이렇게 가둬놓고 약간 나루토에서 이거 기술 본 거 같아. 이거 약간 실버타운 치고는 굉장히 좋은 집인데? 실버타운 할아버지 중에서 돈 좀 많은 할아버지. 안녕하세요. 양띵언님. 뭔가 예술 관련 종사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그런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사람. 어? 왔는데 왜 오빠는 머리가 없어요? 이 머리가 유전성 탈모라는 건요, 그냥 빠지는 거야.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게 정해져 있어요. 그냥 유전성 탈모는.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아, 나 커서 나중에 대머리 돼야지. 이래서 대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어? 아, 노력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. 그니까 내 뭔 얘기 하는지 알죠?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게 대머리예요, 그냥.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고 실버타운에 오게 된다면 살게 될 그런 실버타운을 상상하면서 집을 지어주세요.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? 물론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뭐야? 이제 늙어서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, 진짜? 나이 먹고 어? 이렇게 계단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아, 여기? 봐봐, 잠깐만. 계단 봐봐. 이 계단이 몇 개야, 이게? 어? 이게 무릎 관절 다 박살 나 가지고 지금 이거 할 수 없어, 이거. 분명히 할 수 없다고 이거. 좀 점프를 높게 해 가지고 저기 물 있는 쪽으로 뛰면 될 것 같거든요. 아! 아! 빡! 좀 창의적인 트랩을 만들어서 뭔가 이상한 장치를 만들고 싶거나 뭔가 회로로 막 오 뭐야? 아!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. 뛰세요. 5! 4! 3! 항상 재밌는 방송 2! 해주셔서 고마워요.
예! 가자! 히어스로! 뛰어! 뛰어! 빨리 뛰어내려! 뛰어내려! 가자! 히어스로! 우와!